이것은 복습 또는 기록. 제가 스피치 교실이라고 수업을 듣거든요. 월요일, 금요일,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왜 듣게 됐냐? 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가슴이 꽁꽁꽁꽁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 어버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도 약간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고려역사무소에서 스피치 교실 한대요. 저거는 내가 들어야지. 그래서 듣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이랑 연호를 데리고 그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 다른 것보다는 그날 배운 그날 발표를 한그 내용들은 내가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복습이란 거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그 시작.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인생의 불빛이 되어주는 지혜. 원고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거는 읽어서 사람들 앞에서 읽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동자가 여기를 살짝 보고 있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들어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지 않나? 그동안 세상을 살다 보니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간혹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오만하게 되어 지혜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첫걸음은 자기가 미흡하다는 걸 아는 데 있다고 합니다. 지혜롭다는 건 우선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속담 중에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껏 오만을 떠는 것은 지식만 있었지 지혜가 없는 까닭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 인간은 결국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의 문만 열게 되면 인생의 많은 난관들을 비교적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불꽃이 되어주는 지혜, 그 지혜로움으로 당신의 인생이 환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지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수업의 스타일은 일단 강사님께서 쿨해 보이세요. 그분께서, 우리 선생님의 성함은? 고영현 선생님. 그래서, 구례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그런 철학 같은 거,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수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한 분씩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담력을 키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오늘 수업 중에 되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렇게 필기를 해오거든요.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요즘 젊은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던 게 있었어요. 그 스님을 찾아가서 골탕을 먹이려 했던 어떤 소년이 이제 마지막에 스님에게 하소연을 해요. 손금을 착
보이면서, 스님, 제 손금은 참 좋지가 않아요. 제가 짧게 살다가 죽을 그런 운명이래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손바닥을 펴봐라. 네 손금이 보이지? 주먹으로 꽉 쥐어봐. 네 인생이 너의 주먹 안에 있다. 너 학이 달렸다. 요즘은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와닿아요. 뭐 게으르게 살았던 그냥 평범하게 휘적휘적 살았던 내 지난 날들에 대한 반성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달렸다. 그래서 이 영상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그날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올려보자. 그런 거.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게 뭘까?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뭘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또 그런 걸 하고 있지? 지금은 그래요. 하고 싶어. 간절히. 무엇이라도. 계획하고 계획하지 않고 그런 거를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감자? 감자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 식이섬유, 단백질, 응? 탄수화물. 감자가 어디 좋아요? 돼지의 사과처럼 위에 좋아. 내가 이렇게 어떤 먹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말을 할때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죽순 따봤잖아요. 그래서 누가 선뜻 죽순 드셔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아이, 죽순이 어디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냥 뭐 맛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사소한 아주 작은 상식 하나라도, 죽순요? 죽순이 어디에 좋냐고요? 비타민 B가 많아서 피로회복에 좋아요. 어휴.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연습, 노력,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이 스피치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은 월, 금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그날 발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유튜브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데 올리는 거지. 그냥 이것은 그대들에게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나의 일기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찍으면 또 마음에 들어. 내 일기 같은 거. 이거 하다 보면 낫겠지? 그렇지. 누구처럼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럴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어. 자, 10분 내로 끊어보자. 오늘 스피치 수업. 지혜에 대한 거. 바이바이, 여기까지.